안녕하세요. 이정현의 소통테라피 이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요즘 마트를 가도 백화점을 가도 고깃집에서도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그것! 우리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술! 그 술 종류 중에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와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소통에 와인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공기업 CEO 대상 와인 강의를 아카데미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좋았던 나라의 와인을 선택해서 가져오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어느 여성 CEO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술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와인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배우고 시음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술을 정말 좋아하는 우리 남편과 소통의 매개체가 생겼습니다. 아, 이번 주말 남편 생일인데 축하하는 의미로 샴페인을 준비하러 와인 아울렛 매장에 가자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놀라면서 이제 당신이랑 더 잘 통할 것 같다 라고 하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소주를 좀 더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술에 관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좋다면서 많이 마시지 않아도 돼, 그냥 함께 하자 라고 하며 긴 인생을 함께하는 부부 사이에 이렇게 좋은 소통의 매개체로 와인이 될 줄 몰랐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 1등의 선물을 제가 직접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와인은 관계에서 또 소통에 있어서 정말 좋은 윤활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자녀분들 상견례 자리 많이 가지실 텐데요. 이 와인이 또 매개체가 된다고 하네요. 자, 와인이니까 우리는 와인의 정의부터 알아봐야겠죠? 영국의 와인 전문 교육기관인 WSET에서는 와인의 정의를 갓 수확한 포도즙을 발효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발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발효주라는 것은 무엇이 있죠? 오늘 함께하는 와인, 막걸리, 맥주, 사케, 요 정도가 있는데요. 이 발효주들의 공통점은 바로 알코올 도수가 15%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실 때, 느낄 때 목 넘김이 많이 힘들진 않으시죠? 그래서 증류주, 우리가 독주라고 부르는 것들보다 훨씬 마시기가 편합니다. 도수가 15도 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발효에 필요한 이스트, 즉 효모는 알코올 15도 이상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주, 보드카, 위스키 이렇게 15도가 넘지 않는 술들은 모두 이렇게 발효주를 끓여서 기체로 증류를 시켜서 만든 증류주입니다. 그럼 먼저 와인을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첫째, 라이트 와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와인이네 하고 부르는 것들을 말하고 같은 알코올 도수 15%가 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스틸 와인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차이는 스틸 와인은 탄산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의 와인 다 알코올 도수 8에서 15%가 넘지 않고 지역과 품종의 이름으로 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와인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께 제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세요? 하면 레이블을 읽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라벨이라고 많이들 읽으시는데 라벨은 일본어의 잔재니까 레이블이라고 읽는 게 좋습니다. 먼저 라이트 와인, 스틸 와인은 유럽 와인과 신세계 와인으로 나뉘는데요. 이 유럽 와인은 크게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렇게 세계 3대 유럽 와인으로 분류됩니다. 신세계는 뉴질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등등이 되겠죠. 자, 그럼 유럽 와인의 레이블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가 와인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보르도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위에는 와인의 브랜드 명이 되겠습니다. 보르도는 프랑스 지역의 이름, 그리고 밑에는 아펠라시옹 보르도 꽁뚜롤레 AOC라는 와인의 등급입니다. 이 밑에 2014라고 써져 있는 건 포도를 수확한 그 연도인 빈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지역, 등급, 빈티지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유럽 와인은 좀 어렵죠, 그죠? 그럼 여러분 신세계 와인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신세계 와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와인은 호주 와인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브랜드가 적혀 있고요. 밑에 시라즈 까베르네 슈비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품종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있는 품종이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빈티지 2013이라고 적혀 있죠. 아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유럽 와인은 지역명으로 나와 있고 신세계는 품종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와인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아까 일반 스틸 와인과 라이트 와인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탄산이 들어간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왜 샴페인 먹자, 샴페인 먹자, 저거는 샴페인이네? 탄산이 들어간 와인은 모두 전부 다 샴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샴페인은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에서만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 탄산 들어갔다고 다 와인이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샴페인, 그러니까 샴페인은 상파뉴 지방에서 나온 것만 샴페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라이트 와인, 스틸 와인, 두 번째 스파클링 와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포티파이드 와인이라고 말하는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말 그대로 주정을 강화한 와인인데요. 그래서 도수가 15에서 22%나 됩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한 술이죠. 그걸 브랜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왜 꼬냑, 아르마냑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샴페인과 비슷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모두 나 어제 꼬냑 마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꼬냑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또한 틀린 겁니다. 이 브랜디 중에서 꼬냑 지방에서 만든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하고 만약에 아르마냑 지방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아르마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샴페인이 아닌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총칭하듯 브랜디가 맞는 겁니다. 와인의 브랜디를 첨가해서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을 바로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하며 종류는 포르투갈에서 나온 포트, 스페인의 쉐리가 있습니다. 포트는 이 도수를 높일 때 발효 중간에 브랜디를 넣으니까 달콤하고요. 쉐리는 발효 다 마친 후에 넣어서 아주 드라이하죠. 이렇게 와인의 정의와 세 가지 와인의 타입, 라이트 스틸 와인, 스파클링 와인, 포티파이드 와인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아는 만큼 마시는 와인, 소통 부재가 딱 오는 순간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이 와인으로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